반갑습니다. 매운 캘리그라피입니다. 오늘의 따라쓰기는 낭만 닥터 김서부에 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낭만 닥터 김서부에 대해 쓸 건데 보시면 굉장히 굵은 글씨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붓펜 가지고는 못 쓰고 오늘은 진짜 붓을 이용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준비물은 화산지와 문방사우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똑같이 따라 쓰는 장면부터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두꺼운 글씨체라서 꾹꾹 눌려 쓰는 힘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다른 수업을 할 때는 거의 펜을 치는 방법으로 좀 많이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구법이라고 해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쥐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기대서 쓰는 방법으로 한번 글을 써보겠습니다. 김사부에 비해 낭만닥터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먼저 낭만닥터를 쓰고 김사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글에 비해서 갈핑은 많은 편이 아니고 조금 꾹꾹 눌러 쓴다는 느낌으로 써보면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지 말고 연결해서 쓰고 한번 쓸 때마다 분모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쓰는 방향으로 모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납작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모양을 만들면 좀 쉽게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얇은 글이 들어가고 여기서는 두껍게 눌러서 끝부분이 약간 머무르는 시간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서는 그대로 써서 올려주는 느낌으로 얇은데 누르는 힘으로 두껍고 효과를 예쁘게 만드시려면 속력을 조금 더 빠르게 가주면 예쁜 갈피로 만들 수 있어요. 갔다가 연결해서 조금 더 길게 또 밑으로 올려주고 하이라이트인 김사부를 써보겠습니다. 일단 김사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낭만닥터까지 포인트를 설명해드리자면 여기랑 이쪽에 갈핀 들어가고 이어쓰는 부분 들어가고 얇고 두껍게 얇고 두껍게 들어가고 이쪽 갈필과 이어쓰는 부분 갈필과 이어쓰는 부분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밑부분 갈필 이렇게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 김사부 글자를 크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지법은 똑같은 형태로 써볼게요. 먹이 많이 들다 보니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먹을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김서보까지 써보았습니다. 확실히 원래 기존에 있던 글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두꺼운 부분이 굉장히 많죠. 여기도 두껍고 두껍고 그리고 이 부분은 한 번 갔다가 끝이 아니라 갔다가 체크하는 식으로 글을 써주게 돼요. 그리고 사 부분에 끝부분 꾹 눌러쓰듯이 들어가고 마지막 이렇게 날려쓰는 느낌으로 필업 적도 마지막 부분 날려쓰는 느낌으로 이렇게 영만닥터 김서부가 영만닥터 김서부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되었습니다. 영만닥터의 김서부의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휘어지는 글씨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 신기한 부분에서 많이 이어지고 쓴 것 같아요. 그리고 힘을 주어야 될 부분이 조금 많다는 것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똑같이 로고랑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 마음대로 영만닥터의 김서부에 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는 힘이랑 갈피랑이 섞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 버전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가벼운 가벼운 느낌을 쓸 때는 펜 잡듯이 연필 잡듯이 쓰는데 새끼손가락으로 받쳐주는 힘으로 많이 쓰거든요. 가벼운 느낌으로 비밀을 갖고 있는 조금 진한 느낌으로 완성하겠습니다. 낭만닥터의 얇은 글씨체 느낌으로 하고 두꺼운 글씨체로 김서부를 써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붓으로 쓸 때 붓펜보다 풍부한 점은 얇은 글도 쓸 수 있고 두꺼운 글도 쓸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왜
붓펜으로는 이런 풍부한 글씨를 못 낼까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만약에 붓펜으로 쓴다고 하면 붓이 망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똑같은 글씨를 쓴다고 해도 두꺼운 글씨가 이렇게까지밖에 안 나요. 그리고 먹을 아무리 많이 묻혔다고 해도 이 정도 선에서 끝나버려요. 근데 똑같은 경우에는 전혀 갈필이 없어 보이죠? 갈필이 없죠. 그래서 펜을 사용하지 않고 오늘은 붓으로 합니다. 그리고 붓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종이, A4 용지에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붓도 조금 덜 쓰고 글도 제일 이쁘게 나오고.